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일본의 고등학생들의 시선은 스포츠로 향합니다. 인터하이라는 전국 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에 본선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인터하이에서는 육상이나 검도, 테니스 같은 전문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등산, 소림사관법 등의 종목도 치러집니다. 일본 고등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만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프로 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 모두의 대회인데요. 학생들은 부카츠라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터하이를 준비합니다. 일본의 드라마나 만화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으로 향하는 대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땀을 흘리며 농구나 테니스를 연습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카츠, 부활동입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딴 이즈카 쇼타와 기류 요시히데 선수도 육상 동아리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죠. 일주일에 두 번 훈련을 하면서 올림픽 메달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일본은 1985년부터 교육과 체육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 진학률이 35년 동안 1위를 차지한 한 명문 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들도 클럽 활동은 필수죠. 야구와 축구, 보트 등 50여 개의 클럽이 있는데요. 160명이 속해 있는 축구부 학생의 시간표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수업이 끝난 후 모여서 연습을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연습을 합니다. 물론 부활동 시간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연습은 힘들고 선 후배와 갈등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운동과 공부를 구분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실패를 겪고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